3만 아니 3,500점. 이거네, 이게 가지네. 가지 짠. 아, 위험 보상. 그러면은 1층 타락인가? 고득점 하려면 엘리트를 많이 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여기가 맞겠지? 거짓말같이 타락이 없는 시대였다고 한다. 육아. 근데 가지는 타락 없어도 세긴 세. 어, 낫다. 타격을 변화시킬까 아니면은 타락을 강화를 할까? 변화는 지금밖에 못하니까 지금 변화를 하고 모닥불에서 강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저기까지 가야 되네. 민식님 반갑습니다. 빨간 맛 같은 거 생각하면은 심지어 변화도 킹시병임. 혈안. 혈안 나왔으면 조금 낫다. 근데 이시드 처음 발견한 사람은 되게 놀랐겠다, 좀. 아니, 뭐지, 이시드는? 띠용, 띠용, 띠요용. 아, 직접 하셨어요? 철판, 난타, 조칼. 시드는 뭐그 사람이 직접 해봤겠죠? 네, 게임 기록 보면 나와요. 빨간 맛 강해진다. 지나치게 강해진 빨간 맛. 아, 잘못 눌렀어. 아니, 죽어라. 아니, 병풀 왜 줘? 허허. 타락이 빨리 잡혀야 되기 때문에 타격을 좀 치우고 싶어요. 무감각은 조금 차차 천천히 얻어가죠. 카드 얻을 기회는 다음에도 있으니까. 쪼기. 저 모드 까시면은 색깔 나옵니다. 라가블린 잘 잤다. 다음 턴에 잡긴 잡네. 킹력 안내기. 그레믄 불. 그러고 보니 점수 챙기려면은 영웅도 챙겨야 되는구나.
승천 20입니다. 아씨. 타락 두 개 넣어야 돼. 와, 1방에서 타락이 두 개가 나와? 미쳤네 진짜. 말로 감사합니다. 대박. 하렌이 100점 맞을걸요? 캘리퍼스 연산은 굳이 흘려보내기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켈리 이거 후회 넣고 돈 볼까? 저주 점수? 근데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억하고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갓시드. 죽으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우러기님 반갑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파괴. 그러네, 미지 많이 가도 되네. 근데 미지 많이 가는 거는 못하는 게 엘리트 밟아야 돼서. 미지 15개 가는 거지, 미스터리 버시기. 지금 3개 밟았는데 2막 3막 합쳐서 12개 밟으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엘리트 잡는 게 몹 점수 2점인가? 그죠? 캘리퍼스가 있기 때문에 아! 후회다! 젠장 후회하기 전에 깼다. 포식은 적어봐야 되죠. 최대 체력 점수 스네코도 좋다. 근데 타락 빨리 볼 수 있고, 타락 빨리 보면 그만큼 안정성 높아지고. 강화한 거 어떤 거라. 매턴 두 장 더 본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서.
근데 저주 다섯 장 점수는 절대 못 챙길 것 같은데. 저주 다섯 장 잡는 게뭐 많이 쉽지. 종이라도 나와야. 물음표 지금 7개 볼수 있는데, 여기서 7개 보면은 1층에서 3개 봤지. 아, 근데 이거 엘리트 못 보는구나. 7개 보면은. 불탄 엘리트 여기서 잡고 가자. 여기서 불탄 엘리트 잡고. 이렇게, 두 마리. 엘리트 한네 마리 나와야 이게 점수 많이 챙기는데. 아쉽네요. 아씨. 후회특, 진짜 후회야. 점수 그렇게 잘 나올까요? 지금까지는 점수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엘리트 자체가 너무 적어. 그게 문제. 고득점 시드 같은 거는 저거 엘리트 444 12마리 잡으면서 영웅 12개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엘리트가 너무 없음. 엘리트 높이 격은 제한 없어요. 하는 만큼. 수치. 저주 5개 진짜 모을 수 있을까? 저주 5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종이라도 나와야. 어, 잘못 썼어. 야, 그걸 왜 써, 임마. 잠깐만. 저주 모은 채로 심장 깨는 것도 은근히 문제고. 강인님 반갑습니다. 흘려보내기. 하렌요? 하렌 너무 위험한데. 저주 들어가도 하렌 되긴 돼요. 저주가 중복이 안 돼야 되지만. 아, 후회 저거 빡세네. 아야. 냠냠냠. 전투 최면. 와, 무서워. 후회가 딜급이네. 후회로 피격해도 높이가 안될 텐데.
소회가 좀 일단 상태 이상으로 비교하면 퍼펙트가 안 돼요. 저주 5개 100점이요. 노릴만 하긴 함. 노릴만은 한데 어렵죠. 저주 5개가 말이 쉽지. 저주는 포함 안 되려나? 이게 상태 이상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양초 났다. 양초 굿. 양초 났으면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 주는 시드. 타락 두 장 넣어도 말리긴 말린다. 이제 무감각 하나 나오면 참 괜찮을 텐데. 나이스. 타락 하나 더 안 나오나? 하나 더 줘요. 뻔뻔해지자. 더 줘. 포식 강화해놔야겠다. 저주 인형까지. 세상에, 마상에. 잠깐, 이거 혹시 거지도 되나? 나중에 무적 지우고 포식 지우면 거지도 되겠는데? 거지가 50점 아닌가? 라이브러리안도 50점이고. 도서관이 150장이요. 35장 이상 점수가 있고 50장 점수가 있죠. 아, 포식. 포식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이랜더 세긴 센데 지금 타락을 포기하면은 퍼펙트 어려워져서 안 되고. 같이 가져가려면 이제 저주 5장이랑 저 35장 그리고 같은 카드 4장 넣는 수집가 이렇게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하이랜더는 너무 힘들어. 표창? 딜이 모자라진 않잖아. 킹박집까지 나올 거 다 나왔다.
상점 가서 무적 지울까? 물음표 가서 저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주 보러 가죠. 아, 나 저거 포식 까먹을 걸. 한계 돌파. 발굴 한계 돌파. 돈이 1,000원당 25점 맞을 거예요, 아마. 저거 지워도 되겠다. 부적. 얘 먹어야 되는데. 아, 타락 왜 이렇게 많아? 비켜. 야, 타락 비켜봐. 포식. 근데 이미 달성했지? 잘 먹었습니다. 지워서 저거 거지 봐야죠. 일단 물음표에서 저주 찾고 플러스 30이면은 더 먹어야 되는데. 돈원 먹는 거는 업적이라서 전푼 없어요. 대걸레한테 기생충도 받아야죠. 저주 5장 필요하니까. 파괴도 지금 수직가 점수가 이제. 저주 하나밖에 안 줘요. 아쉽게도. 한 마리만 있는 걸, 그 소중한 걸 분양해 줍니다. 양초 딜은 높이 길기요. 광속 가능할 텐데. 완넘이 200이요. 보통 딜은 어떻게 취급되지? 말이, 아니, 저거 하자, 저거. 거지. 무적이랑 포식만 지우면 거진.
요걸로 5개 받고. 예수 받으면서 저거 내장 넣어서 수집가 점수 챙기고. 파괴 3장이죠. 전투 장비 챙겨놓을까? 포멜 타격은 공격 카드라서 좀 넣기 그러네. 35장까지 불려야 될것 같긴 한데, 50장은 차라리 50장까지 할까? 전투 장비도 한장 있으니까 하나 더 놓고. 아, 뭐야. 아니네. 아까 다른 카드랑 같이 나왔구나. 35장에 상점에서까지 막 사면은, 이번에도 엘리트 3마리구나. 엘리트 이렇게 적으면은 점수 많이 안 나온대. 네 마리라고요? 아, 요쪽으로. 오케이. 그러게요, 이거 금카드 이제 금카드 지워야 되는데, 이거 물음표에서 상점 남아줘야 되네. 다음 층에서 한장 지울 수 있긴 한데, 이번 층에서도 뭐 하나 하려면은. 희귀우물 개굴. 유물 25개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고 가격싼 유물만 나와서 다살수 있으면은, 그러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카드랑 배달원만 나오면 충분히 유물 점수도 챙길 것 같아요. 35장은 챙겼고, 50장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돈은 써도 들어갑니다. 어, 썼음. 불편.
110을 찍어야 돼요? 갓격파. 타격 필요없지. 어포. 아니 잠깐만, 거지해야 되는데. 아씨, 부자 될 기세. 제가 타격 멸시하다가 부자는 없어요. 와 삼참오 참참참. 만쿠까지? 이거 포식 없었어도 어느 정도 했겠는데. 흘려보내기도 지금 이것까지 먹으면 내장이지. 오케이, 순조롭다. 다음 층에서 확정적으로 포식 제거 가능하고. 아예 타락 안 나왔다. 똥꿍기 있을까? 이때 아니면 언제 쓰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스파게티도 안 나오네. 상점에서 5장 챙길 수 있지. 이거 50장도 가능한가? 1, 2, 3, 4. 아, 상점 7장이구나. 그러면 되긴 되겠네. 다 집으면. 45분도 노려야 되지. 야 이거 할 거 왜 이렇게 많냐. 그러네, 희귀카드. 아니 저거 뭐냐, 상점에서 무쇠카드 나오는거는 100% 금카잖아.
유물 25장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참. 위험한데. 야, 타라간다, 온트. 타라가! 어디서 뭐하냐? 빨리 와. 보고 싶어. 안둥이, 야, 아니, 뭐야, 눈 뜨고 코베였어. 파괴에서 진 끝나서 몸빡타네. 뭐야, 과일 3개 다 나왔어. 야, 뭐야? 이럴 거면은 포멜 좀 챙길걸. 챙겨 놓을걸. 그 전에. 그래서 규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 끌면 안 돼,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어차피 최대 체력 다 모았으니까 여기서 시간 끌 거 없다. 철파. 아이고, 그래도 네가 저주 하나 죽었지. 야, 왜 이것들 다 갈고 있지? 돈 안 쓰는 거는 점수 없습니다. 아, 분양해줘, 빨리. 아니, 빨리. 아니, 내놔, 빨리. 안 내놔? 어? 아, 뭐 이런 게다 있어. 안 줘, 임마, 어? 아니, 게임 수준 봐라, 진짜. 안 돼, 그거 쓰면 제가 다친단 말이야. 어, 오케이. 편안. 킹력 안 내기. 킹력 간내기 5장이다. 달팽이는 조금 빡셀 수도 있겠다.
읍체장. 근데 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높이격 못해도 다른 보스에서 퍼펙트 가능해. 아, 돌리로 저주 복사. 아직 가능성 남아있네. 무감각 은지럼이야 지금. 빨리 얘 잡고 넘어가야 돼. 지금 시간 없어. 지금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높이가 아닌가? 이미 완넘이죠. 여기서 결국 막힌 맞는구나. 킹루 짱카가 가지타락에게 공격하는 업적을 달성합니다. 3000 하트브레이커가 200점인가? 조금 애매하네. 250? 250이면은 승천 보너스로 500점이야? 그러면 딱 3500 아닌가? 유물 3개 다 사도 지금 24개지 유물 3개 다 사면 여기서 7개 사면은 50점 점수 받고 지우면은 거지 받고. 거지 받는 게 낫지 지금. 거지가 점수 더 높죠. 창방 유물까지 받으면은 딱 25개 되겠네.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지금. 무감각 하나 더 사고 다른 거 뭐 넣어다만 하지. 금카드만 안 사면 돼. 넘어가자 그냥. 발굴 사면 거지가 안 돼요. 발견도 뭐 굳이 시간만. 아, 45분 넘었잖아. 아이 천장. 실패. 타락. 개쎄네 진짜. 야 뭐야 왜 개쎄. 아 왜 개쎄. 근데 무엇
어째서 이렇게 강한 것이지? 오버킬을 했나? 심장 퍼펙트는 어차피 점수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왜 이렇게 불타? 무감각 빨리 줘. 땡큐. 저주 하나 없는 게 진짜 좀 아쉽긴 하네요. 시간도 조금만 더 챙겼으면은 시간 보너스도 받는 건데. 무감각 자꾸 들어가는 거다. 아, 내 진화. 덱을 한번 섞어놔야 돼. 아, 왜안 섞여? 왜안 섞임? 네, 뭐 어쨌든 9급 상자임. 버접색. 아이고, 열심히 상태 이상 5개 넣었어. 아이고, 고생 많았고. 아이고, 고생 많았어. 아이고. 잘 가시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가지타랑 너무 좋고. 저수 한장 없는 거좀 아쉽다. 점수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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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챙. 4,010점. 와. 여러분들도 와우, 최고 가능합니다. 참탑.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길다란 거 봐. 36VKGIFJ 36BJP4HVKJIFJ 영수증 겁나 길어. 엘리트 조금 더 나오는 게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주 한장못 먹은 것도 아쉽고. 미스터리 머신도 했네. 언제 15개 갔냐? 그리고 4분만 빨리 했으면 여기서 바로 이거 25점 더 받고.